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요, 아주 감성적인 기타 선율에 감미롭고 담백한 음색을 더해서 지친 일상을 보내는 모두에게 아주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팝 듀오입니다. 1415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1415분들. 아, 반가워요. 예, 야,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야. 자, 일단 우리 멤버 소개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니까 예,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주성근입니다. 성근 씨.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오지현입니다. 오지현 씨까지. 야,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낸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저희가 3년 만에 만나요. 네, 네, 맞아요. 3년 전도 그때도 2019년 2월 달에 2월 17일이었어 그때도. 같은 2월 달이었네. 같은 2월 달. 네. 딱 요맘때쯤에. 네. 그게 이렇게 오래됐나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여러분 뵀던 것 같은데 2019년에 그때 1415 굉장히 뭐 지금도 핫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핫하게 이제 막 떠오르는 더 떠오르는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맞아요. 동안 그 3년에 거의 2년이 지금 코로나로 이제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근황 토크를 좀 하고 싶어도 그 3년에 2년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마 다들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뭔가 약간 정적이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활동이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는데 네, 그죠. 그 시기에 좀 곡 작업을 좀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좀 일상을 좀 많이 이렇게 누렸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일상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일상적인 거라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백수. 네. 백수. 놀고 먹고 뭐 작업하고 막 이런 시간들로 뭔가 활동을 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예.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예. 이제 그것들이 계속 쌓여만 가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때 2019년에 뵙고 그때 굉장히 뭐 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쵸. 코로나가 탁 이렇게 그냥 얼마 전에 근데 또 팬들하고 또 이제 단독 공연도 굉장히 성황리에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저희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감이 살짝 죽은 거예요. 감이 죽었다. 네. 약간 그 공연 때 그 흥나고 즐기는 바이브를 네. 뭔가 더 뿜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만에 했던 공연이에요 이게? 거진 2년 만이죠. 네. 야, 아니 뭐 요즘에 온라인 뭐 스트리밍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죠. 없었나요? 1415는? 그런 거 중간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네. 이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네. 저희도 그렇고 너무 다르다. 네. 관객들도 그렇고 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연에 뭔가 맛이 네. 잘 안 사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다가 네. 최근에 오프라인 공연을 하긴 해야겠다. 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아주 그냥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더 진짜 빼곡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정말 굉장히 참 두 분들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 제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하이1415번님께서 지금 여기가 키스앤크라이존이야 여기 함께하지 못해서 아 그래요. 자, 오늘 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9070이고 스마트폰 저희 경인방송 어플리케이션 IFM 설치하시면 보라톡 열려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에 박현준의 라디오가 검색하시면 되는데 우리 홍당무님이 목소리가 포근포근 따뜻한 이불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분들 약간 음악적인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성격이 지금 성격 뭐 차분하고 약간 잔잔바리 느낌 잔잔바리 느낌입니까? 약간 우리 지현 씨는 그래도 조금 덜 잔잔바리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불쑥불쑥 뭔가 튀어나오지만 예.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 지현이도 약간 잔잔바리. 잔잔바리. 네. 두 분은 그럼 만나면 뭐예요? 그 음악 얘기만 합니까? 평소에 이렇게 뭐 활동하기 전에 만나면은 저희가 약간 약간 저희가 MBTI 요즘 엄청 흥했잖아요. 네, 저희 뭐예요? MBTI가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아 똑같아요? 네, 저희도 하고 나서 네. 좀
똑같구나. 네. 막 그래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이 똑같은 게 좀 신기하긴 하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INTJ인데 INTJ. 네, 근데 이 성향 자체가 네. 뭔가의 그 호기심을 가지고 네. 이것들에 대한 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들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오타쿠스러운 스타일이죠. 맞아, 맞아. 네. INTJ. 네. 저는 ISFJ거든요. 네. 저 처음 봐요 ISFJ.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봐요. 사실 저도 MBTI를 잘 이렇게 모르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걸 해서 알게 된 그런 거여가지고 어떤 게 잘 맞고 서로 이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막 일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저의 미래 이제. 공동 운명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1415를 끌고 나갈지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뭔가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여기 우리 순이님께서 어느 분이 1사고 어느 분이 1호예요? 라고 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저희가 한 5년째 그러니까 누가 1사고 누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 학번이냐 예, 예.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저희 처음 오늘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죠. 조금 되게 음악적인 이름이긴 해요. 그죠. 코드네임들을 코드네임. 이렇게 코드 진행을 이렇게 설명한 거긴 한데 네. 그냥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즐겨 쓰는 코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막 숫자를 매기거든요.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네. 도가 뭐 1번, 네. 레가 2번, 뭐 미가 3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겨 쓴다. 그래서 네. 1도, 4도, 1도, 5도 그 뭐 3도 것들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얼마 있는데 네. 여기는 1도 4도 1도 5도 1도 5도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예. 주로 자주 쓴다. 뭐 전곡에 쓰진 않습니다. 예. 한계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겨 쓰는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음악적인 용어에서 이제 가져온 예. 3도는 안 쓰십니까? 3도 3도가 있었잖아. 김숙 씨하고 예전에 송은이 씨 뭐 이런 분들 뭐 3도 거쳐가는 코드에는 있어요. 네. 다 쓰긴 씁니다. 아 네. 쓰긴 쓰는데 주로 쓴다 뭐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순이님 이제 아셨죠? 음악적 코드에서 이제 그룹명을 가져오신 학번이 아니고 기타 코드입니다. 예, 1도, 4도, 5도 여기 141호 여기 앱 게시판 또 우리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또 해주고 계시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0210번님도 코로나 때문에 두 분 너무 힘이 없어 보여 앞으로 파이팅 하세요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 잔잔발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네, 좀 슬로우 스타트라서 예. 조금씩 올라올 예 올라올 겁니다. 네. 예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지 않을 걸요. 아마 이 상태가 맥시멈 해피한 아 지금 맥시멈 해피한 상태입니까? 네, 네. 즐겁고 예. 설레고 예 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고 원래 네.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 자 얼마 전에 그 넵스라는 이제 그 앨범이 나왔습니다. EP 앨범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앨범 설명 좀 해주세요. 앨범 뭐 낮잠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타이틀은 네 맞아요. 타이틀은 네. 넵스라고 이제 낮잠에 관한 주제고 이번 지현이가 가사를 썼어요. 지현 씨가. 네. 네. 그래서 조금 사실 저희가 근 2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막 바쁘진 않았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뭔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정말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뭔가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로 계속 쌓여 있다 보니. 네. 그런 것조차 좀 밀어놓고 낮잠을 잘 땐 대부분 네. 밀어놓고 자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어도 아, 좀 자다가 다시 힘내서 하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야 낮잠이 맛있어. 네, 그래서 네. 그런 뭔가 잠깐의 휴식을 좀 취해야지 않나.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일도 막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좀 충전, 정신적인 충전을 좀 많이 하시고 다시 좀 뭔가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타이틀을 넵스라고 정해서 다섯 곡이 수록된 EP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데이식스 원필 씨가 또 참여하셨나요?
네네 피처링으로 타이틀에. 데이식스 원피스와 어떤 또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아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어서. 아 데이식스 원피스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친분이 예. 있어서. 예. 네 같이 작업해보자 얘기가 나와서. 예. 네.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럼 뭐 계속 뭐 그 우리 지현 씨하고는 연락은 계속 주고 받고 뭐 그러셨었나 보군요. 아, 네, 제일 친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아, 네. 그, 아, 거기 무리에 또 누가 있나요? 그럼 혹시 또 아, 우리가 알만한 사람 또 있나? 어, 이제 저희 앨범 같이 항상 작업하는 심연 작곡가님이 있는데 예. 그 친구랑 저랑 원필이랑 예. 같이 셋이 동창이면서 친한 친구들. 어, 그래가지고 또 데이식스 원필 씨가 이게 만화님께서 데이식스 분들은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참여하게 됐냐고 물어보시길래. 아, 네네. 동창이군요. 네네, 어, 베프. 네. 아, 찐친입니까? 네, 네, 그죠. 어, 찐친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만개이모님이 지금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납시다 그러시는데 뭘 만나고 만나긴 또 라디오로 만나주시길 바라고. 아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가 게스트가 오면 자꾸 삼행시 뭐 사행시 이런 게 들어와요. 아, 네. 굉장히 레트로하지만 이런 네. 얘기 뭐 사행시 일사이로 사행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죠. 네. 여기는 합니다. 우리는 아. 한번 운 좀 띄워보실래요? 일사이로 아 일 일 1초만에 반해버렸다. 4 사랑에 빠져버렸다. 1 1이다 1이야 5 오늘부터 쭉 팬입니다 이렇게. 어, 잘하시네요. 저희가 와우. 올 때마다 이상하게 게스트 올 때마다 이렇게 삼행시들이 들어오고 사행시가 들어와요. 와, 되게 능숙하시게 하시네요. 아주 네. 뭐 자연스럽게 별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죠? 어, 네. 예, 네, 괜찮죠? 기대, 네,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죠? 네, 네. 이분 어떻게 선물 하나 드릴까요? 이거 사인 CD? 아, 아 네, 좋죠, 좋죠. 아, 알겠습니다. 우리 9995번님께 우리 일사이로 사인 CD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센스 있는 또 사인 CD도 들어오면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하이 일사이로님이 낮잠 들을 때 최적의 노래입니다. 피로에 찌들어 있을 때 들어야 좋은 노래라고.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점심들 드시고 약간 나른한 지금이거든요. 사실. 딱 지금입니까? 네. 낮잠 자기 딱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브로 한번. 아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아까 얘기하셨던 타이틀곡 넵스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이게 이제 원필 씨 데이식스 원필 씨가 참여한 음악인데 이번에 공개하신 EP의 타이틀곡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맥시멈 올라오고 계세요. 이번 라이브 한 곡 하면은 더 올라올 것 같아. 자, 한번 박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이 올 것만 같아 이런 애를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 오후가 다 됐는데 일어나긴 싫은데 밤이 올 것만 같아. 많은 할 일이 있어 배도 고프고 움직이기 싫고 잠이 들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없게 되면 yeah, yeah. 아직까진 몰라 잠이 들 수도 있어 더 눕고 싶을 뿐이야 yeah, yeah. 지금 눈을 뜨면 좋지 않을 기분 지금 눈
사실은 네 이불 속에 잠 믿을 거야. Yeah, yeah, I'll closing my eyes. 이제 모르겠다고. Yeah, 아직까지 몰라 잠이 들 수도 있어. 나 이제는 몰라. Yeah, 밤이 오기 전엔 잠이 들어야만 해. 꼭 잠들어야 해. 정말 잠들 거야. 야, 이거 자다 깨겠는데요? 자다 깨고 노래가 예, 그러니까요. 노래 제목은 이제 낮잠인데 예, 잔잔바리 감성 좋네요 하시면서 김영자 씨 기타 소리도 좋고요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고 동네 바보 형님이 이정재 씨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이정재 씨가 어디 지금 누굴 보고 지금 로사 누나님이 우리 지현 씨가 조정석 씨 같다는 느낌이 자꾸 마스크를 가려놔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마스크를 가려놓으니까 지금 뭐 약간 예. 그런가? 아 조정석. 조정석 씨. 눈썹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조정석 씨가. 예. 아 그래요. 바로 방금 들었던 넵스라는 음악이 이번에 공개한 EP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감튀하다가 노래 듣다 보면 감튀가 다 탈 거. 감튀가 감자 튀김이겠죠. 그렇죠. 왠지 느낌에. 아, 이 줄임말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적응하느라 네. 나 시강이란 말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몰랐대 몰랐다니까 진짜. 야 그래요. 예, 윤서님도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예, 하이 1415님도 성대에 꿀 바르고 오셨네요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1415 라이브를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실용음악 학원이었잖아요. 예전에 출연하셔서도 이제 물론 저는 그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회차로 지금 보면은 12년도에 처음 받고 2012년 이제 10년 됐네. 10년 됐네요. 어떻게 아직까지 두 분의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거의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같이 살아요 실제로? 한지도 네, 한 6년 정도, 7년, 6년 정도 됐나? 네, 그 정도 됐죠. 아니야 같이 숙소를 그냥. 네네네. 아 누구 공동명입니까 아니면은 아 이제 지금은 회사에서 숙소를 해준 데서 같이 지내고 있고요. 회사에서 숙소를 내줬어요. 네네네. 유니버셜 뮤직에서. 네. 네. 그 회사가 그런 회사인가? 집도 내줍니까? 아 네네. 저희를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같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6년째. 네, 그렇죠.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부부네요, 거의. 이제 형제나 이제 아마 좀 지나면 네. 제한이 친형이 있거든요. 네. 친형보다 제가 더 살지 않을까. 네, 같이 지냈지가. 같이 지낸 걸로만 네. 따지게 되면은 네. 친형보다 오히려 더 같이 지낸 횟수가 많을 것 같다. 주성근 씨는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제가 주성근입니다. 지현이가. 아, 지현 형이 씨가. 있는데. 아, 형이 있는데. 네, 그 형보다 제가 네. 아마 더. 오래 있었던 거. 형, 저는 또 형의, 주성근 씨가 형이네요. 아, 네. 예. 아 그랬군요. 어떻게 불편함은 없고요. 남자 두 분이 살면은 그 숙소는 참 과간이지는 않. 근데 두 분이 워낙에 좀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뭐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해서 네. 그리고 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잔잔바리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럼 하루에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 못 인사는 볼, 합니다. 못 볼 때도 있죠. 아, 못 볼 때 있어요, 맞아. 방에만 있으면 방에만 있으면 서로 못 보기도 합니까? 같은 집이어도. 네, 인기척은 들리지만 네. 못 볼 때도 있죠. 있구나. 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형제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있구나. 야, 아 있구나. 네. 보면 인사 정도는 하고. 네. 뭐 뭐라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아니 뭐. 굿모닝. 하이요 이러고. 야 이분들도 참 우리 만개님은 나도 유니버셜 들어갈래 그러시면서 아 집을 준답니다. 예. 숙소를 내준다고 대박이라고. 예. 아 브로맨스라고 지금 로사 누나도. 예. 자 다음 곡으로 저희가 OY라는 곡을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지금 한번 좀 조금 들어볼게요. 이거 이 노래도 좀 이번에 공개한 여기에 네. 담겨 있는 곡이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다가 뭐. 지쳤다 그러죠.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런
그때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좀 위로가 되는 게 희망적인 가사보다는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공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때 얘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415의 새 EP 넵스 가운데서 OY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인방송 박현준의 라디오가가 4부입니다. 유비텍 DH 비즈타워 2차에서 저희 4부 순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로사누나님이 방금 들었던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OY라는 OY라는 음악입니다. 예. 갑자기 우리 상님께서 1415님 내 새끼들이라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내 새끼니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러게요. 훈남 두 분 어제가 이제 그 엊그제가 밸런타인데이였는데 뭐 초콜릿 1415 한 다음에 162여가지고 오늘 두 분을 아 죄송합니다. 예. 많이 받으셨겠지 뭐. 아, 그죠. 네. 여기 뭐 잔잔바리하게도 많이 받으셨겠지. 그죠. 혹시 그 뭐야 처음 1415 이제 그 공연을 하셨을 때 1415로 네. 공연했을 때 그 첫 번째 무대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그때 관객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 그 저희 온더레코드 뭐라 그러지 개최식이었나 그런 걸 뭐라 소속 그러지 소속 레이블 이제 아. 그래서 막 론칭 파티 같은 거였나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좋은 단어가 있는데 예. 예. 방송인이에요 제가 예. 론칭 파티 예. 예, 지금 올림픽이니까, 예, 올림픽이니까. 적절한 단어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개최식 좋아요. 예. 예. 그때 이제 한 천 몇 분 정도 오셨다고 첫 번째 무대가 천 몇 분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1415로 이렇게 했던 무대는 그거였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홍대와 네. 저 상수 뭐 이쪽 저변에 있는 그 아, 저 네. 기억에 잊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 작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카페와 클럽 등지에서 네, 되게 그런 굴지에 이렇게 네. 자리 잡고 있던 네. 그런 라이브 할 수 있는 데에서 네. 엄청 많이 했었죠. 버스킹도 많이 했고 버스킹도 많이 하셨고 네네 그때 뭐 저희를 보러 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 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식사와 술과 이런 예. 것들 하시는 자리에 예. 이제 반주를 깔아주는 느낌으로 많이 했었고 예. 그 뭐 에반스 라운지라고 에반스 라운지 알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서두 공연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 지원 씨는 이제 1,000명 왔던 그런 칭 네, 파티를 영광의 시간을 내리 저분을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분인가 보죠. 그 과거의 기억을 좀 잊고 있었네요. 버스킹도 좀 많이 하셨었어요? 1415 분들도? 그럼요. 버스킹 엄청 많이 어디서 하고. 주로 많이 하셨나요? 여기는? 이제 이태원 홍대 홍대는 조금 네. 후에 갔어요. 이태원이 네. 그래도, 주로였죠. 네. 주로? 네, 이태원을 되게 많이 갔었고 집 앞이라 네. 집 앞에 네. 이태원이고 예전에 이태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강남도 한번 갔었던 것 같고 강남에 버스킹 할 때가 있나요? 네. 그때는 지금은 없는데 네. 한 5-6년 전에는 막 문화를 뭔가 하자 그래서 네. 이 버스킹 할 수 있는 그 스팟들이 있어요. 예, 있죠. 거기 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지금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어서 먼저 가서 자리 맡으면 가서 예.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가 하는구나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홍대도 지금은 뭔가 문화의 거리 같이 이렇게 그죠. 뭔가 이렇게 버스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예. 그때는 이제 뭐 보라매 공원 같은 데나 예. 이제 보라매 공원에서 조금 뭔가 좀 인기의 맛을 봤다. 보라매 공원에서 인기의 맛을 봤다. 그럼 이제 조금씩 홍대 쪽으로 상수 쪽으로 갔다가 홍대 쪽으로 넘어와서 홍대가 거기에 이제 홍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예. 이제 홍대와 막 그 지금은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막 그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 막 오디션 보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군요. 네. 예. 야, 근데 재밌네. 보라매 공원에서 인기의 맛을 좀 봐야지 이제. 홍대 쪽으로 넘어와서 할 수 있는 홍대로 바로 간다 그러면 예. 애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넘치는 애들이에요. 그 쓴맛을 보죠 가서 쓴맛을 보고 실력자들만 오거든요. 야 그렇구나. 그 또 이제 룰이 있었구나. 보라매 공원에서 인기의 맛을 좀 봐야지만 이제 야 그래요.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인기의 맛을 어쨌든 좀 보셨던 두 분이니까 이태원에서 많이 봤죠. 이태원에서 네, 좀 많이 봤고 술 좀 드시는 분이 예. 예, 쫓아오면서 막, 예. 막 돈도 많이 주시고 돈도 막 찔러주고 네, 저희가 그래서 위험한데? 하고 예. 자리를 옮긴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 돈을 줘요? 네 얼마를 주시는지 그냥 막
배춧잎이었던 것 같아요. 배춧잎 그냥 막 그냥 찔러줘 그냥. 네, 그 조카들 용돈 주듯이. 조카들 용돈 주듯이. 약간 뭔가 이뻐 자기 딱 그 치기에는. 아니 네. 내가 보기에는 그분께서 네. 술 취하고 네. 이 흥을 춤을 흥을. 추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버스킹 하는데 앞에서 되게 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자분이었습니까? 남자분이었어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였는데. 그랬더니 그 흥을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 야. 싶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군요. 네. 이태원에서 네. 네, 돈을 막 찔러주는 그래요. 인기의 맛들 좀 보셨던 분들입니다. 예. 아, 용산 써니님이 일사일로 인별그램 팔로우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아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차 팬들이 마셨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일사일로의 이제 매력이 지금 이제 이분들이 슬로우 스타트여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온 것 같아. 예, 두 번째 곡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곡은 커버곡을 준비하셨는데. 아 코다라인 음악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약간 예 브리티시한 노래들이나 네. 코다라인이나 이런 약간 이런 예도를 되게 여기도 좋아했어요. 잔잔바리 감성인데 여기도. 네, 잔잔바리에서 예. 뭔가 예. 이제 그 감성이 있어요. 예. 그 특유의 그 약간 우울하고 예. 거기서 그래도 그냥 우울의 끝으로 가진 않고 예. 약간의 희망이 보이다가 예. 다시 그 희망이 사라지다가 예. 다시 희망이 보이다가 막. 지르다가 막 한 이런 노래들이 예. 정서에 잘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두 번째 EP 때는 그런 예. 곡들이 꽤 많이 담겼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때 많이 좋아했던 예. 이 뮤직비디오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분들이 매력적인 All I Want라는 노래입니다. 박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우리 홍당무님이 오늘 그냥 아주 잔잔바리가 후벼파네요. 후벼파 이러셨고요. 아 그리고 이분 어떻게 우리 상님께서 어머나 이 감성 어쩔 거야. 몸이 근질근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신랑 조기 퇴근하고 빨랑 와 뭘 뭐야 갑자기 왜 무슨 말인가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한데 신랑 조기 퇴근하고 빨리 오는 어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우리는 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그 신랑한테 카톡 보내시고요. 아니 너무 재밌으신 분이.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 멜로우한 음악을 들으니까 남편분 생각나시는가 봐요. 예. 가사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글로리아 가가님이 너무 좋다고 노래는 잔잔바리지만 자본주의의 갬성을 장착한 분들이라서 더 정이 간다고. 일사위로 꽃길만 가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지금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일사위로. 오늘 사실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네. 굉장히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일사이로의 따뜻한 어떤 분위기의 음악이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뭐야 이 얘기는 뭔가요? 그 예전에 뭐 K-pop 스타 시즌 4 오디션 봤는데 제작진이 전화를 두 분 다 놓쳤다고 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디션을 봤는데 네. 이제 그 시절부터 그런지 뭐 02나 이런 걸로 전화가 오면 네. 그때 070 02 아 02 뭐 이런 거 막 전화 안 받았어요. 한창 올 때 아.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죠. 나간 거 자체를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네, 네. 오디션을 봤는데 네. 전화 못 받아가지고 못 나갔군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 뒤에 막 저희 그때가 1415라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 예. 너희 팀 이름을 논콜로 예. 지어라. 논콜로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는 놈들로 지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거 받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받았다면은 만약에. 뭐 모르겠지만. 왜? 그 아마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네 아마. 앨범을 그래도 막 내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워낙에 또 이제 많으니까 네, 그쵸. 네, 뭐 싱어게인을 비롯해서 뭐 슈퍼밴드 등등등 뭐 굵직한 프로그램 너무 많고 한데 그런 거 보시면은 어떠세요? 또 이렇게 뭐 약간의 의욕도 생길 것 같고 한번 해볼까 이런 뭐 호기심도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런 거를 쉬고 네. 있을 때 보고 있으면 네. 그 뭔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에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같은 걸 보면 네. 아, 저기를 나가서 네. 그래도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네.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뭔가 치열한 경쟁이었죠 경쟁이 네. 진짜 치열하고 또 뭔가 서바이벌스럽고 평가를 너무 받는다는 느낌이 좀 심해서 네. 그 저희 같이 약간 네. 그런 거에 대한 울렁증들이 좀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악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심사위원 분들한테도 많이 보이고 시청자 분들한테도 음악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새로운 파티 같아요. 보기 이제 서로 이제 음악 새로운 걸 만들고 뭐 새롭게 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뭔가 뽐내기 위한 느낌이었더라면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 앞으로 뭐 모르겠네. 그럼 1415 분들도 이제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그죠. 예 다양한 또 가능성과 여러 가지. 그런가 하면 또 일사위로 보고서 음악 듣고 입덕했던지 얼굴까지 잘생겨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요. 메리골드님 두 분 너무 멋지다고 잘생겼다고. 아유, 우리 지현씨 무쌍 좋다고 지금. 무쌍을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무쌍이 약간 계세요. 트렌드잖아요. 네네, 네. 무쌍 그래갖고 우리 지현씨 무쌍 지금 매력 있다고 지금 무쌍 사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무쌍.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예, 무쌍. 저희는 약간 좀 특이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 많으신 아주 특이하시고 네. 취향이 확고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현씨 보고 무쌍 너무 매력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근데 공연장 사진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여기도 보니까 여탕이에요. 그죠? 네네. 남성분들도 간혹 있습니까? 있죠. 예. 그래도 요즘은 많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네. 네, 정말 예전에는 예. 여자친구분께서 예.
끌고 왔구나. 어, 끌고 라는 왔구나. 게 표정에서 보여요. 아, 막 이렇게 약간 이들은 뭔데 앞에서. 아, 진짜 죽겠다. 남자애들 막 남자 네. 표정이. 어. 네, 대부분 예. 이제 남성분들은 어. 이제 팔짱 끼고 앉아 가지고 뭔가 예. 이런 락이나 예, 어디 한번 해 봐라. 예, 뭐 이런 이런 걸 기대하고 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들어봤어도 예. 예. 이제 억지로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좀 저희를 좀 눈을 좀 매섭게 좀 보고 계셨었는데 예. 최근에는 예. 아 그래도 저희 음악을 예. 제가 앨범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내다 보니까 예. 남성 팬분들도 좀 생기셔가지고 네, 참 이제 다행이라고 아, 생각하고 어우러지고 있군요. 네네. 이제 팔짱 끼고 보던 그분들도 네, 마음을 좀 여셨어요. 마음을 좀 여셨어. 네. 형님들이 아, 형님들이 한번 이제 마음 열면은 형님들 또 의리가 있잖아 또. 그럼요, 그럼요. 네, 같이 가는 거거든. 예. 구하나오 이번님도 잔잔발이라고 하시지만 과하지 않은 일사이로만의 감성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고 말 나온 김에 여기 또 지금 뭐야 사행시 하나 또 들어왔거든요. 일사이로로 들어왔나요? 일사이로 들어왔는데 하나 하고 가죠. 하나 하고 라이브 가죠. 우리 또 뭐 한번 운 한번 띄워보시죠. 1 잠시 쉬자. 4 사발면 하나씩 먹자. 1 다시 열심히 하자. 5 오늘 이만 퇴근하자. 아, 네. 아 이분도 어떻게 하나 갈까요? 아, 이거 네네, 사인 좋죠, CD 좋죠. 네. 좋아요. 우리 용현동 폴님이신데 여기도 이제 사인 CD 하나 저희가 준비해서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여기 다른 데분하고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하드합니다. 좀 거칠게 다루니까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어 마지막 라이브 한 곡도 로스트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이 곡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일단은 이 곡은 이 지금 딱 이 시기에 썼던 노래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앨범을 냈을 때 넵스가 휴식을 취하자라는 얘기로 타이틀로 정했지만 이제 나머지 네 곡들은 일상에서 오는 좀 피로감, 힘듦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제가 어느 날 밖을 나갔더니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었던 거예요. 그때 한창 아, 마스크 한창 쓰자마자 예. 했을 때. 근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광경이 갑자기 확 너무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너무 낯설고 뭔가 많이 우리가 바뀌고 이렇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제 표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정들도 잘 안 보이고 뭔가 미소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다 마스크를 하나를 썼지만 많은 것들이 단절돼 있었고 우리가 뭔가 활동하는 것도 단절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음들도 조금씩 더 닫아지지 않았나 이런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의 곡으로 그래서 로스트라는 네네. 곡이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나 우린 다 변했어 발길을 멈춰버린 그곳도 가려져버린 내 미소도 모두 다 섬이 돼버리고선 눈길만을 주면서 아득해진 말소리뿐이야 그리운 날들인 것 같아 너의 미소를 보여줘 깊어진 밤이 온 것 같아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시간을 잠시라도 되돌릴 순 없겠니 오늘은 이 밤이 너무나 아쉬워 너와 나 잃어버린 날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리워하며 기다릴 거야 실수도 말을 할 순 없어 기억이 담겨있던 그곳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야 모두 다 거리를 좀 두고선 눈빛만을 주면서 기다림에 지쳐갈 뿐이야 그리운 하루인 것 같아 다시 미소를 보여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시간을 잠시라도 되돌릴 순 없겠니. 오늘은 이 밤이 너무나 아쉬워. 너와 나 잃어버린 날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리워하며 기다릴 거야. Oo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달라져버린 내 습관과 얼룩져버린 네 하루가 또 가. 시간을 잠시라도 되돌릴 순 없겠니. 오늘은 이 밤이 너무나 아쉬워. 너와 나 잃어버린 날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잠시라도 건너갈 순 없겠니. 지친 네 얼굴에 미소가 그리워. 너와 나 잃어버린 날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리워하며 기다릴 거야. 아 그래요. 로스트까지 오늘 1415 라이브 준비된 라이브들을 들어봤습니다. 어 우리 그 오늘 지원 씨 반응이 너무 좋은데 무쌍 우리 지원님 다시 보니까 정혜인 닮았다고 만게이머 로사우나 지금 누님들이 지금 지원 씨 제 고향이 인천이라 아 인천임 인천 어디입니까? 인천 삼산동입니다. 삼산동입니까? 네. 부천 경계에 있는 네, 그 삼산. 네 맞습니다. 야 삼산동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아기 때는 주안동에 살았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삼산에서 네, 보내셨군요. 네. 야 인천 분이셨군요. 어쩐지 참 정말 야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우리 지연님 지금 정혜인 닮은 것 같다고 무쌍 지금 왜 아 학연 지연이 아 학연 지연 뭐 지역도 네. 이제 우리 또 무지하게 따집니다. 말랑 김에 우리 또 어디세요 고향이? 아 저는 전남입니다. 전남 어디신데요? 전남 순천이라고. 순천. 네. 우리 만게이모님이 광주 분이시거든요. 지금 광주 듣고 계시군요. 전남 쪽에 그쪽. 네, 광주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광주 많이 가셨고. 네네네. 광주 어디 많이 가셨습니까? 광주 그 전남대 후문 쪽. 전남대 후문 쪽. 네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만게이모님 전남대 후문 쪽 많이 놀러 가셨답니다. 거기가 좀 먹을 데가 많아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예. 음식점들이 되게 맛있는 데가 많아서. 야 그래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제가 한번 엮어보려고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만게이모님하고 우리 로사 누나님 우리 또 우리. 이분들께도 사인 CD 하나씩 드릴게요. 아, 우리 정혜인 닮았다고 지금 막 그렇게 예? 어디가... 마스크의 역할이 크네요. 마스크의 역할이 크다고. 오피셜 보시고 다시 나가시는 건 아니실지. 아 지금 다 오피셜 보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인별그램 그새 들어가셔가지고 네. 지금 팔로우 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보시고 네. 아 빠르시네요. 바로 저희 들어갑니다. 저희 또 이제 가셔가지고 댓글 아마 달릴 거예요. 이제 약간 좀 평상시와 조금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 네.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바로 알아들으시고 예, 친절하게 좀 네,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일사으로 분들과 함께 했고요. 우리 3년 만에 만났던 시간이었고 네. 잔잔바리한 감성 이제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올라왔는데. 네, 아쉽게도 예.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싸워도 이렇게 싸울 것 같아요. 아닙니까? 싸우긴 합니까? 안 싸우는데 거의 안 싸우는데 네, 저희가 텐션이 약간 비슷해서 공연 때도 네. 되게 텐션을 둘이 처음에 팍 끌어올리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뭐 웃기는 얘기하고 막 그래요? 어떠세요? 아니 그냥 네. 스스로 텐션을 스스로 텐션을 업해야지. 막 업하고 막 그래요? 네네 아비디언과 텐션을 만들고 네. 아, 텐션 올려야 돼 네. 공연 끝날 때쯤에 텐션이 올라가고 공연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 신나는 곡들을 네. 다 앞으로 몹니다. 앞으로 다 밀어놔? 네, 다 앞으로 밀어서 네. 앞으로 탁 몰아가지고 네. 공연 초장에 딱 우리가 신나야 돼. 네. 관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저희들을 위한 것도 있다는 게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참 잔잔바리한 감성. 어쨌든 우리 오늘 날씨도 추운데 참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일사일로 활동 계획 같은 거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이라 그러죠. 코로나 기간 동안 약간 스케치들을 많이 해놨어 가지고 이제 그 곡들을 다 풀어낼 때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예. 뭐 거진 있는 거 다 털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예. 네. 그렇습니다. 참 보기 힘든 잔잔바리 텐션 커플이라고 김영자 씨가. 힘들죠. 아 그래요. 자 지금 선을 그어 주던가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일사이로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거 제일 마지막쯤에 하는 노래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거의 공연 마지막에 하기도 하는데. 예. 네. 저희를 가장 잘 알려준 노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노래. 라서 예. 마지막에 하는데 요즘은 또 고민이에요. 예. 이것까지 앞으로 끌어당겨서 더 신나게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 하세요. 뭐 네. 예. 히트곡은 두 번 해도 돼. 네. 예. 자 오늘 1415의 선을 그어 주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음악 함께 들으면서 우리 잔잔바리 텐션 커플 1415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과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